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저희가 제가 그렇다고 이런 말을 할 때는 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.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단지 저인 것뿐이지 그거를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. 제가 바라고 싶은 건 그래요.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대책을 생각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좋습니다. 여기서 손 떼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 기술력, 우리 건설 기술력이라면은 2-3개월 안에 그거를 차단하고 역대책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주요 건설사에 딱 구간을 맡기면 되겠네. 그럼요. 예. 가능합니다. 그거를 흔히 얘기하는 엘로드가 미신이라는 그 땅골을 덮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엘로드 그게 예. 정확하게 그 저기죠 엘로드 그저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 다우징 예. 다우징 그것이 저 수맥 탐사하는 거 예. 수맥 탐사하는 거지만 그걸로만 해도 정확하게 위치가 나옵니다. 예 나온다. 예 그것만 해도 그거는 저기 오늘 여기 저 멀리 지방으로 오면서 차 안에서도 제가 실험을 했어요. 예. 엘로드를 가지고 차 안에서도 실험을 했어요. 예, 그렇다 보니 교량 구간 끝 하고 써놨는데도 이게 다시 원위치가 안 되는 거 보면 조금 더 교량 구간 끝이라는 편말이 중간 중간 잘못 붙인 것도 있습니다. 아 예, 그 정도입니까? 제가 예. 네. 그거는 다리에 예. 다리가 도로 밑에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예. 그게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라도 들어본 거는 한데 그래서 이단장님한테 물어봤어요. 터널 안에서도 이게 밑에가 갱도가 나오더라. 예. 그러니까 비상 라인이다. 아,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나름대로 또 우리 시설도 있을 거고. 예, 비상 라인이다. 예. 우리 거기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인이다. 예, 이거 있겠죠. 예, 그런 데에서 아, 그렇지. 그렇다면은 엘로드가 잘못된 건 아니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.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년간, 벌써 몇 년째입니까? 여기 종사하신 지 그때부터 그때. 몇 년이죠? 4년, 5년. 5년. 예, 5년.